예수님과 함께하는 바이블 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재밌는 성경 말씀 이야기 잘 듣고 왔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캠핑 도중에 너무 추워, 너무 더워 할 때마다 보살펴 주신 분이 계시대요. 그분은 누구실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도 보살펴 주신대요. 우리 친구들이 놀이터를 갈 때나 유치원을 갈 때나 언제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을 보살펴 주신대요. 자, 그럼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재미있는 공과활동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필요한 준비물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공과 교재가 필요해요. 두 번째로는 공과 교재에 붙일 수 있는 활동 스티커예요. 이과 활동 스티커는 보라색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보라색만 사용하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 새로운 준비물이에요. 짜잔! 이 준비물은 붙임딱지라고 불러요. 붙임딱지는 스티커와 달리 풀을 이용해서 활동하는 준비물이에요. 그러면 우리 또 뭐가 바로 필요할까요? 맞아요. 풀이 필요하겠죠? 짠! 이렇게 붙임딱지를 활용할 수 있는 풀도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친구들이 이쁘게 색칠할 수 있는 색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자, 이렇게 모든 준비물이 준비되었다면 이제 이거 활동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구호를 한번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과 구호가 뭐였죠?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이과 구호였어요.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전도사님이랑 하나, 둘, 셋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같이 외쳐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더워하고 있어요. 으아, 햇빛이 너무 뜨거워. 어떡하지? 친구들,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맞아요. 구름 기둥을 선물로 주셨어요. 자, 우리 아까 준비했던 붙임딱지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준비된 풀로 붙임딱지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붙임딱지를 붙여주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구름 기둥을 선물해 주셨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구름 기둥을 색연필로 이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은 파랑색으로 이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구름 기둥.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색깔로 이쁘게 꾸미고 있어요? 다양한 색깔로 구름 기둥을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전사님은 파란색이랑 하늘색으로 구름 기둥을 색칠해 주도록 할게요. 짜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덥지 않게 되었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정말로 기쁘게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광야에 밤이 찾아왔어요. 광야의 밤은 너무나도 춥고 위험한 동물들이 곳곳에 돌아다니는 아주 무서운 곳이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불기둥이에요. 자, 부침딱지를 한번 이렇게 넘겨보도록 할게요. 반대로 이렇게 쑥 넘기면은 우와, 이렇게 불기둥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불기둥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도 춥지 않게 되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불기둥을 색연필로 이쁘게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은 빨간색으로 불기둥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원하는 색깔로 이쁘게 불기둥을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쓱싹쓱싹 이렇게 불기둥을 빨간색으로 먼저 색칠해 주도록 할게요. 빨간색도 색칠하고 또 전도사님은 주황색으로도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주황색으로도 이렇게 색칠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란색, 전도사님 노란색도 이렇게 색칠해 보도록 할게요. 우와, 이렇게 불기둥이 이쁘게 색칠이 완료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기둥을 선물해 주셨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추운 것과 더운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우, 너무 배고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맛있는 먹을거리 좀 주세요. 저희 너무 배고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셨을까요? 맞아요. 맛있는 만나를 선물해 주셨답니다. 자, 우리 준비되어진 스티커로 만나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만나 스티커를 붙여보도록 합시다. 준비되어진 만나 스티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자, 맛있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자, 전도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만나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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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여주도록 할게요. 맛있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많이 주게 되었어요. 짜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맛있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셨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희 만나만 먹기 싫어요. 맛있는 고기도 먹고 싶어요. 고기를 주세요, 저희에게. 고기. 하나님, 고기 반찬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알겠다. 너에게 맛있는 고기를 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리라는 고기를 주시게 되었어요. 자, 우리 준비되어진 스티커 중에 고기 모양의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아,
맛있는 고기 반찬 여기 있단다. 그동안 만나만 먹느라 맛이 없었지? 자, 여기 맛있는 고기 반찬도 먹으렴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맛있는 메추리 고기를 주시게 되었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맛있는 만나와 메추리를 하나님께 선물 받았어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신이 났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캠핑을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기 높은 산이 있네? 어떤 산이지? 모세가 쳐다보게 되었어요. 그 산의 이름은 시내 산이라는 아주 높은 산이었답니다. 모세는 그 시내 산을 향해 뚜벅뚜벅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으로 모세는 시내 산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든 대화를 마치고 모세는 하나님께 열 가지 약속을 받게 되었어요. 그 열 가지 약속은 바로 십계명. 십계명이라는 약속이었어요. 자, 그 십계명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활동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제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라는 약속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약속이었어요. 자, 우리 색연필로 한번 하나님 사랑 적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마음으로 또박또박 글씨를 써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사랑. 자, 친구들, 그러면은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자, 준비된 스티커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약속이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어휴, 우리 친구 정말 잘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칭찬을 해주세요. 자, 여섯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친구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친구들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약속이에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라는 약속이. 자, 일곱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결혼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라는 약속이었어요. 여덟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도둑질하면 안 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아홉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야, 제가 저랬대. 저 친구가 저렇게 나쁜 짓을 했대. 진짜? 이렇게 나쁜 소식을 전하지 말라는 약속이었어요. 좋은 말을 해주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열 번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친구들 거를 탐내지 말라는 그런 약속이었어요. 우와, 저 친구 장난감 너무 멋있다. 나도 가지고 싶다. 저 친구 너무 부러워. 탐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약속이에요. 자, 이렇게 열 가지 약속이 모두 완성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열 가지 약속을 꼭꼭 지켜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꼭꼭 지키기로 약속했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활동해온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봐보도록 할까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뜨거워, 너무 더워,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맞아요. 구름기둥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 구름기둥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무 추워. 광야의 밤은 너무 춥고 무서워. 어떡하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 불기둥 스티커를 같이 한번 붙여보도록 할까요? 불기둥 스티커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 되었답니다. 자, 친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맞아요. 만나와 메추리를 선물로 주셨어요. 자, 우리 만나와 메추리 스티커를 같이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고, 배고플 때는 맛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어요. 우상을 쳐다보게 됐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우상을 쫓아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답니다. 자, 우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10계명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하나님 사랑 10계명을 붙여주었어요. 어?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잘못했어! 아니야, 네가 더 잘못했어.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맞아요. 싸우지 말고 서로서로 친하게 지내라고 10계명을 통해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이웃을 사랑하도록 10계명 스티커 같이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과 공과가 모두 끝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 구호 기억나나요? 이과 구호가 뭐였을까요? 맞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게 이과 구호였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모든 활동 마쳐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준비되었나요? 자,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은 외쳐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우리 이과를 마친 친구들에게 부모님들께서 참 잘했어요 하면서 이과 스티커를 이름표 뒤에 붙여주시도록 할게요. 짠! 와,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어요. 칭찬해주면서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